감정 미학은 미의 본질이 감정에 있다라고 보는 이론으로 감정 미학, 미의 본질은 감정에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음악에서의 감정 이론은 바로크 시대에 본격적으로 된 개념이다. 바로크 시전에 이전에도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만.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 이름들이니까 세모 표시해 놓을게요. 감정을 모방한 음악이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주목을 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각했어요. 감정을 모방한 음악이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 영향을 준다.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인 성향인 에토스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음악이 에토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음악을 교육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음악 들려주어서 선하게 만든다는 거지. 음악이 이러한 윤리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고려하는 이러한 사고는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이 감정 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또 화살표 표시해 놓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세도 고대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윤리적 영향성을 중요시 여겨서 중세에서도 음악의 윤리적 영향시를 중요시 여겨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음악의 윤리적 작용보다는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시면 되겠네.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감정을 음악에 표현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 시대의 음악가들은 적극적으로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고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때의 감정은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작곡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었다.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음악을 하는 거야. 16페이지. 작곡가들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류한 후, 그렇게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은 했다는 거지. 리듬,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이러한 리듬, 이러한 선율, 이러한 화성은 사람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야. 이러한 선율, 이러한 화성은 사람들의 슬픔, 분노를 나타내는 거야. 라고 해서 공식이 있어. 그 공식에 맞춰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논리적으로 연결을 했다. 형식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했다. 청자들은 감상 역시 음악과 대응된 감정을 식별해낼 뿐 가슴에 호도되는 것을 느끼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르네상스에는 감정의 효과에 관심이 있고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켰지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나타낸 거고 감정과 형식적 요소를 연결해서 그냥 공식에 따라서 책 읽듯이 그렇게 봤었대. 세 번째 문단. 바로크 시대에 본격적으로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은 낭만주의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맞게 된다. 낭만주의.
낭만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작곡가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음악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이었었는데, 낭만주의에 와서는 작곡가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드러냅니다라고 해서 차이점이 노골적으로 있으니까 체크해 놔야지. 밑으로 내려오죠. 감정의 의미가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이게 중요해지는 거야. 작곡가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다. 청자에게도 작곡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음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해졌다. 르네상스 시절엔 아우 나이 구절이 너무 기쁨을 느끼더라고. 그거 기쁨 아니야. 설레임이지. 근데 나는 어때? 나는 기쁨이라고 느끼는데 그렇게 볼수 있어. 이렇게 낭만주의 음악에서 음악이 자율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주관적 감정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면서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예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그러한 태도의 의의 정도 되겠지. 옆으로 넘어와서 4번 지울 수 있는 거 볼게요. 가는 음악과 감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은 없어. 시대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달라. 가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영향?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 음악에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느냐 이거지. 예, 없어. 예술로서의 음악이 갖는 가치를 특정 시대 입장에서 또 비판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3번 손못 대고, 4번 손못 대고, 5번 가.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면서 좋아.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 그런 거는 없어. 그냥 이 시절엔 이렇게 바라봤고, 저 시절엔 저렇게 바라봤습니다. 요 정도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4번의 답은 3, 4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다음 뒤론 넘어가서 5번 문제.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어디 있을까? 1번.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아니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달라.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바로크 시대에서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음악을 듣고 그것에 대응되는 감정을 식별하는 게 중요해졌지. 그래서 2번 달라. 바로크 시대 이전에는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아니요. 바로크 시대 이후 어디에 와서 낭만주의에 이르러서야 낭만주의 때부터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에 기초한 창작이 강조됐지.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감정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아니죠. 바로크 시대에서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이 중요했었고, 낭만주의 시대에는 작곡가의 주관적 감정이 중요했었지. 그래서 4번 달라. 정답은 5번. 낭만주의 시대 이전 이 시대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게 중요시되었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5번. 앞으로 넘어와서 나마저 읽으러 갈게요.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은 음악은 슬프다라는 일상의 어법에 대해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분석 철학자들이 봤을 땐 음악이 슬프다라는 이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음악이 어떻게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문장을 보는 거지. 무생물인 음악에 슬프다라는 수러가 적용될 때 생기는 논리적 모순에 주목한 것이다. 분석 철학자들이 봤을 때 음악이 슬프다라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돼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은 환기론과 인지론의 입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환기론과 인지론의 공통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음악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다. 그러면 환기론은 어쩌고 인지론은 어쩌고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환기론, 그리고 오른쪽으로 미리 올라오면 세 번째 문단에서 인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나머지 한 문단은 어디로 갈 건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둘이 요약해 주든지 아니면 종합해서 다른 의견 이 나오든지 뭐 그렇게 되겠지. 환기론을 대표하는 학자 매트 러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함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한다.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함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한다. 조금만 힘내. 음악이 슬프다를 음악이 내게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석하면 음악이 아닌 청자가 주체가 되는 거야. 음악이 슬프다는 음악이 주어가 아니라 듣는 청자가 주어야. 매트 러버스는 음악을 들으며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청자의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여 그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음악을 듣고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환기론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부합하는 이론이지만 음악에서의 느끼는 감정을 음악이 지닌 속성이 아니라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에서 찾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지론의 비판을 듣고 있다.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 음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음악을 듣는 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인지론자들은 그렇게 비판했대. 인지론을 대표하는 키비는 음악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음악이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청자는 음악을 듣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지한다라고 주장한다. 무생물인 음악이 감정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음악이 슬프다라는 건 음악이 슬픔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다. 환기론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 음악이 내게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얘네는 인지론은 음악이 슬픔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표현적 속성은 리듬,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말한다. 짧은 몇 마디의 형식적 요소에 특정 감정이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그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론은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라는 점에서 환기론의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환기론 뭐라고 얘기했고, 인지론 뭐라고 이야기했고, 서로 뭐라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지. 다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네요. 로빈슨은 상상 이론에서 음악이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청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고, 상상 이론이라고 해봐야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환기론 더하기 인지론이네.
환기론 더하기 인지론이야.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감정의 주체로 음악 내의 허구적 존재인 페르소나를 상정하는데, 페르소나는 미안, 감정의 주체로 페르소나를 상정하는데, 페르소나는 음악의 형식적 요소를 바탕으로 청자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져 청자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를 말한다. 내가 있어, 음악을 들으면 페르소나가 생겨. 그래서 얘가 어쩌고 하면 얘랑 나랑 서로 소통하는 거야. 우선 로빈슨은 작곡가에 의해 리듬, 선율, 화성 등의 움직임에 감정의 흐름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음악에는 작곡가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 음악 속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고, 잘 봐야 돼.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는 거야. 청자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페르소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청자는 그 감정을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을 한다. 로빈스는 음악이 페르소나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도 청자에게 환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서 청자가 느끼는 실제 감정을 인정한 것이다. 얘하고 페르소나하고 나하고 서로 막 엄청 교감한다고 해서 얘가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 감정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로빈스는 상상 이론을 통해 거봐 인지론과 환기론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한 겁니다. 됐을까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환기론자들 뭐라고, 인지론자들 뭐라고, 이것을 종합한 로빈스는 뭐라고, 이거지. 3번 문제, 4의 3번. 철학자들의 논쟁을 소개하며, 오케이.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진 거는 아니야. 달라.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그것의 차이점을 밝히고, 그러한 관점들이 절충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쓸까? 두 가지 이론, 환기론, 인지론. 환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인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걔네 둘이를 종합해서 절충했었던 로빈슨의 상상이론,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6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6번은 그냥 띄워놓고 봅시다. 6의 1번. 음악이 슬프다라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음악의 정서 표현에 대한 논쟁은 음악이 슬프다라고 하는 논리적 모순에서 주목해서 시작했다. 1번, 오케이. 2번, 환기론은 인지론이 청자의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인지론 마지막 부분에 있죠. 여기 있네.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라는 점에서 환기론의 비판을 받는다. 6의 2번, 오케이. 6의 3번. 인지론은 환기론이 청자의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에서 찾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다. 여기 있네.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닌 개인의 가변적 주관에서 찾고 있다고 인지론의 비판을 받는다. 4번. 3번, 오케이. 4번.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다. 나에서 여기 있다.
환기론과 인지론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6의 4번, 오케이. 6의 5번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어디가 틀렸을까?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인지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음악과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왜? 인지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5번. 7번 보기는 한번 같이 볼게요. 음악회에 다녀온 학생의 감상문의 일부다. 나를 바탕으로 ABCD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슬픔에 대한 세 가지 자장가 중 하나로 불리는 브람스의 간주곡 170의 2번 피아노로 연주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몇 마디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지만 바로 슬펐다. 감정을 느끼고 있죠. 1번. A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를 매트러버스는 매트러버스 누구지? 환기론. 청자가 음악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군. 마치 A의 슬펐다를 키비는 누구야? 인지론.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게 아니라, 그렇지, 느낀 게 아니라 인지론, 인지한 것이다라고 여기겠군. 2번 맞지. 그리고 그 슬픔은 점점 나에게 서러움으로 다가왔었다. 이거는 완전 주관적인 감정인데. 서러움으로 다가왔다를 매트러버스는 환기론자는 음악이 청자에게 서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말 그대로 감정을 환기한 것으로 보겠군. 괜찮죠? 그런데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부분에서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슬픔을 느낀 친구와 달리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이라서 달라.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를 로빈슨은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했습니다라고 느꼈음. 잘했어.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청자의 실제 감정을 인정하는 상상이론이 되는 거지. 3박자이지만 중간에 2박자처럼 들리도록 구현된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변하고 있었다. 리듬에 따라 내 감정이 바뀌고 있었다를 로빈슨은 누구? 상상이론. 상상이론에서는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에서 청자로 번갈아 바뀌는 거야? 아니야. 작곡가가 아니라 상상이론에서는 누구? 페르소나지. 이렇게 페르소나와 청자지.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9번의 어휘 문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8번 문제. 해강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란 음악과 별개라고 보고 음악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기 기존의 음악론에 반대를 했다.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관계로 파악한 점. 음악을 도덕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삼은 점을 비판해서 음악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해강은 음악의 본질은 자연이다. 음악의 본질은 자연. 자연을 닮은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해야 한다. 주장했다. 높낮이 빠르기 강약,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형식이야, 형식. 그래서 바로 나오죠.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이러한 음악에 의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발출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설명을 했다. 1번, 해강은 가에서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한 중세의 음악권에 반대하겠군. 그렇지.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긴 음악론에 반대한 거니까. 그러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 밑에다가 중세 써놓고. 2번. 해강은 가에서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바 있는 바로크 시대의 작가들을 비판하겠군. 그렇지.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적으로 파악했다. 바로크. 그것에 반대했지. 해강은 가에서 음악이 에토스의 영향을 미친다고 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음악 입장을 부정하겠군. 그렇지. 영향 미치지 않아. 4번. 나에서 음악의 형식적 요소의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 여기 형식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키비의 관점에 동일하겠군. 괜찮죠? 그리고 옆에다가 키비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해강은 나에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근거에서 설명한 매트러버스의 입장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겠지. 그래서 탈락. 정답은 4번. 됐을까요? 잠시 정지.